상고대를 입었네요. 아이고 깜짝이야. 아니 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? 놀랐잖아요. 뭐 하신 거예요? 지금 정상 갔다 오신 거예요? 예. 머리 한 번만 쓸게요. 머리. 머리에 활짝 핀 눈꽃을 보니 정상이 어떤 상황일지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. 위에 너무 추워요. 얼마나 더 가야 돼요? 한 4, 50분 정도. 4, 50분? 신상에 불가해요. 꼭 내려오시는 분이시고요. 201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도 파이팅!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제보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바람에 맞설 대비를 합니다. 점점 거세지는 바람에 고개가 절로 수그러듭니다. 그렇게 자연 앞에 겸허해져야만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와, 이 바람 소리 들리세요? 거의 다 왔다는 말에 마지막 힘을 쥐었다는 제작진. 카메라 고장났다.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얼었어요.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인증. 한라산, 내가 왔다. 행로 땅이 그 나를 안아준 것 같아요. 아, 이게 지금 펑펑 얼어서 이런 거죠. 눈이 잘 떠지지도 않아요. 되게 엄청 추웠는데 여기 이렇게 힘든 이런 날씨에도 올라왔다는 걸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더 좋고. 정상은 눈보라를 뚫고 올라온 인파로 북적북적입니다.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인증사진은 꼭 남겨야겠죠? 죽겠어. 빨리 찍어야 돼. 하나, 둘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안타깝게도 눈보라 때문에 백록담은 보이지 않습니다. 됐다, 보입니까? 보입니까? 영상 통화하세요. 한 개만.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답답하시죠? 현재 백록담 상황 공중에서 전해드립니다. 이분들 꺼내든 상자가 심상치가 않은데요. 이게 뭐예요? 케이크예요. 케이크 왜 가져오신 거예요? 오늘 송년회 하려고요. 아이고, 울지 않았어요. 눈보라치는 백록담의 케이크 등장. 모양은 상했지만 맛있어 보이는데요. 정말 특별한 송년회네요. 아이고, 아까워서 저 그런지 어머님 다 당황하실 수 있죠. 눈까지 첨가해서 고생한 PD에게 한입. 아이고, 잘 먹네. 힘들었던 일 전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완전 새해를 시작해야죠. 올해 한해는 조금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. 여기 안 좋은 일 다 놔두고 2014년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. 가족들도 건강하고 친구들도 건강하고 내년 한 해도 그러고 잘 아이들 너무 멋있죠. 고난 끝에 마주한 백록담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. 그건 산을 오르기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. 201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, 그 시간을 헤쳐온 우리의 걸음도 아름다웠길 바라며, 이상 한라산 정상에서 생생정보통 플러스였습니다. 서울에도 눈이 오긴 왔는데 화면을 통해서 정말 올겨울 제가 볼 눈을 미리 한꺼번에 다 봐놓은 기분이에요. 저렇게 네. 많은 눈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네. 물론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이렇게 백록담을 볼 수는 없었지만 힘들게 힘들게 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그 뿌듯함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? 네. 우리 여자 PD 두 분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날씨 탓에 이 통제가 되는 날이 있으니까 미리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. 겨울철 한라산에 등반을 하시기 위해서는 입산은 보통 오전 6시부터 네. 시작이 되고요. 1월 1일, 2014년 1월 2일, 1일 그 새해를 맞이하려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정부터 입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30분 생생정보통 송년특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생생정보통 플러스!